일러스트가 생기셨다. 그래서 ABC 원한다. 자, 봐봐. 결국 내가 아는, 모르는 문자가 세 개인데, 아는 단어 중에 두 개면 XY, Z를 구하지는 못한다고요. 근데 얘가 X랑 Y랑 Z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즉, XY, Z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써. 잘 가. 그럼 X랑 Y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 원래 이렇게 푸는 거잖아. X 있는 놈, Y 있는 놈, 아무것도 없는 놈은 0 푸는 거잖아. 0, 0, 0 하는 거라고. 이게 없었으면 XY, Z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X 있는 놈, Y 있는 놈, Z 있는 놈,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지금 XY가 막 섞여 있어서. 이해돼? 그럼 문자는 결국 하나로 바꾸라는 얘기야. 야, 내가 똑바로 적은 거 맞나? 그럼 두 개를 뭐 하자? 연립. 연립하자. 조금이라도 예뻐지려면 좀 더하는 게 안 낫겠네. 이거 Z라고 차라지. 더하면 4X-2Y는 얼마? 8 되는 거죠? 인하누면 2X-Y는 얼마? 4 되는 거잖아. Y 대신에 뭐라고 적어라? EX-4라고 적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말은 목표를 바꾼 거야. X 자리는 그냥 X 적고 Y 자리에는 이렇게 X라고 적겠다는 얘기라고. 결국 X만 남기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을 풀겠다는 얘기라고. 이해돼요? 자, 그럼 X는 그냥 X인 거고 Y는 이렇게 적겠다는 얘기고 이제 Z만 정하면 끝났지? 여기다가 넣자. X랑 Y 더해봐. 얼마? 3X-4Z? 여기 이거 정리한 거. 이거 플러스 Z가 3이니까요. Z는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인 거잖아. 그럼 X 자리에는 X 좋고 Y 자리에는 얘 넣고 Z 자리에는 얘 넣자 그냥 여기에다가. 그럼 A에다가 X 곱하기 Y 자리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B에다가 얘랑 얘 곱하는 좀 계산이 짜긴 하지만 마이너스 6X의 제곱 14X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26X. 그 다음에 얘랑 얘 곱해서 마이너스 28 이렇게 되잖아. 이해돼? 그 다음 플러스 C에 Z랑 X 곱하라고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7X. 얘까지 넘기자고요. 마이너스 28은 0이야. X에 대해서 최고차 몇 차야? 2차. 2차잖아. 그럼 X, 이제 X만 남았어. Y, Z가 사라졌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 X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그럼 정리. 2차, 1차. 상수항, 은영이 되려면 X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얘 뭐 해야 돼? 0. 모르는 거 ABC 3개였는데 얘도 0, 얘도 0, 얘도 0, ABC 풀리겠어, 안 풀리겠어? 풀리죠. 이해돼. 그 좋은 시간에 내가 더하면 좀 예뻐지는데 유서 빼자 해서 막 이 분수 나와야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풀었잖아. 네. 맞죠? 됐어? 저 남은 두 개 꺼내 듣고 갈게. 그래? 내일 나 내일 안 하고